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주셔서 저희 친구들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러 왔어요. 또한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고 찬양대 친구들이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 찬양할 때에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거들지 않고요, 장난치지 않고요, 귀 쫑긋 세우고 주님 주신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네! 우리 어저께는 동생들 대기해 줘야지. 우리 어저께는 7살 우리 언니 오빠들이 저기 멀리 여행 갔다 왔어요. 친구들 몰랐죠? 우리 조현님 갔다 왔거든. 그래서 재밌게 즐겁게 좋은 시간 잘 보내고 왔어요. 우리 6살 들어오세요. 6살. 와. 6살 어디 보자. 다정이. 6살이에요? 6살 친구야 손 내리세요. 이 친구들 우리 다음에 7살 되면 우리 또 함께 졸업여행 갈 수가 있어요. 그때까지 잘 자라야 되지? 가을 지나면 가을 지나면 겨울 지나면 그쵸? 네 맞아요.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말씀을 주실까? 자 우리 말씀 잘 들어봐요. 자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요.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요. 되어요. 자, 우리 제목 읽었으니까 우리 말씀 따라해볼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너무 쉬워요. 짧아 보여요. 그래요. 우리 암성말씀 더 짧을 수 있어요. 아, 잘 보여주실까. 자, 전원사님이 어떤 모자를 보여줄 모자. 모자를 보여줄 건데 누구의 모자인지 우리 알아맞히는 퀴즈. 자, 잘 들어봐봐. 첫 번째 모자. 이거 누가 쓰는 모자지? 군인! 군인 어떡해, 군인! 어? 쓰고! 씩씩해! 이거 누가 쓰는 모자예요? 군인! 우리 멋진 군인 아저씨들이 쓰는 모자죠. 군인 아저씨들은 어때? 우리나라를 잘 지켜주시는 군인들이 쓰는 군인 모자예요. 자, 누구? 또 두 번째. 어? 이거 뭐지? 코리아라고 써 우리나라 이름이 써 있네. 뭐 누가 쓴 모자지? 골프 선수들 맞아 그럴 수도 있어. 자, 이 모자는 운동 선수들 경기하는 운동 선수. 그쵸, 골프도 되고 또 탁구도 되고 또 어때? 달리기 선수들, 운동 선수들이 쓰는 모자예요. 자 이제 하나 남았어. 하나 잘 맞춰야 돼요. 자 누구 모자일까? 어? 농구! 우와 하은이! 자 우리 하은이 목소리 제일 컸대. 하은이 오 달란다 주세요. 잘 대답했어. 이것은 밀짚 모자, 농구 아저씨는 농구 이제 모자예요. 이렇게 봐봐. 어? 자, 군인, 또 운동선수, 농구. 어?
네, 세 사람의 세 분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 속에 들려주실 거예요. 어, 우리 말씀에도 보면 군인 또 뭐라고요? 운동선수 농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말씀이 나와요. 궁금하죠? 자,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말씀 속으로. 그래요. 자. 자, 선생님, 이건 뭐야? 이건가? 비! 이건가요? 비! 아니요, 비! 이거, 이거, 이거요. 자, 이, 이거. 어, 이게 뭐지? V도 되지만, 이는 뭘까요? 두 번, 오늘 말씀에서는 두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그래, 그렇지. 자, 이. 어, 이가 도대체 뭘까? 우리 볼까요? 이. 누가 나올까? 누굴까요? 디모데, 디모데. 시간 때 들었죠? 디모데. 사랑하는 디모데야. 누가 편지를 보냈을까요? 바울 회장님. 우와, 다빈이도 오늘한테 주세요. 우와. 우리 같은 반에서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로 편지를 보내는 지난주에 편지 보내셨죠? 오늘은 바울 선생님이 보내신 두 번째 편지를 소개시켜 주실 거예요. 자, 사랑하는 디모데야. 네가 에베소 교회에서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에베소 교회를 잘 섬기고 잘 세우고 정말 정말 수고가 많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디모데에게 바울 선생님이 격려하는 편지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디모데야, 네가 어려운 많은 그런 에베소 교회에서 열심히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데 세 가지를 꼭 기억해라 말씀을 주셨어요. 어? 세 가지? 보세요. 디모데야, 너는 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를 세울 때에 누구처럼? 좋은 군인처럼, 또 좋은 규칙을 잘 지키는 누구? 운동선수처럼, 또 수고하는 농부처럼 꼭 열심히 이런 모습으로 일해라, 교회를 섬겨라 말씀해 주셨어요. 어, 누구처럼? 해보자. 누구처럼? 충성! 누구? 군인처럼! 누구? 누가 누구야? 그래, 운동선수. 운동선수. 어, 이거는 누구지? 그렇지. 너는, 디모데야, 너는 오면서 교회를 섬길 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이런 군인처럼, 운동선수처럼, 농부처럼 교회를 열심히 열심히 섬겨라 말씀해 주셨어요. 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군인처럼 어떻게 하는 거지? 운동선수처럼은 또 어떻게 섬기는 거지, 교회를? 어? 농부처럼 교회를 어떻게 섬기지? 궁금하겠죠, 디모데도. 자,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누굴까? 해보자. 충성! 충성! 에이, 목소리 작아. 다시 시작. 충성! 누구죠? 충성! 그렇지, 군인이야, 군인. 따라 군인.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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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군대 갔다 왔어요? 네! 군대 갔다 왔어요, 우리 다 군대 안 갔다 왔어. 그쵸? 하지만 군인 봐봐, 군인. 이것은 옛날 군인, 옛날 군인. 옛날, 지금은 군인이랑 좀 다르죠? 자, 군인은 똑같이 옷을 입어야 돼. 아니에요, 나는 멋진 옷 입고 싶어요. 그럴 수 있을까, 군인이? 우리 군인한테 지나가려고 하면 기복을 똑같이 다 입었죠? 그쵸? 그리고 군인들은 또 머리를 쫙! 짧게 잘라야 돼. 누구처럼 자를까? 여기 짧은 소리 먹네? 어, 더 짧게. 아주 머리가 거의 없이 머리를 짧게, 그리고 같이 옷을 입고, 그리고 명령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해야 돼, 군인은. 그래야지
어, 좋은 군인 될 수 있어. 그래서 봐봐. 두 번째 군인 보여줄게요, 친구들. 어, 이 사람은 군인이야. 어, 근데 머리 염색한 것 같은데? 봐봐. 그리고, 어, 나는 모자를 똑바로 쓰기 싫어. 이렇게 삐뚤었을 거야. 군인이. 그리고 나는 이렇게 다른 옷을 또 입을 거야. 그리고 나는 내 마음대로 아, 잘 거야. 그리고 어, 난 자꾸 밖에 나가서 어, 뭘 좀 뭐 사먹고 싶어. 갔다 올게요. 군인님은 가고 자기 마음대로 가고 있어요. 잠자고 싶을 때 자고 또 자기 마음대로 머리도 기르고 못도 삐뚤어 쓰고 그리고 명령에 충성하지도 않아요. 자, 첫 번째 군인, 두 번째 군인, 어떤 군인이 좋은 사람일까요? 1번. 예, 누가 얘가 누구예요? 1번. 2번. 1번. 그렇지, 1번이지, 1번. 좋은 군인은, 좋은 군인은 무엇에 순종해야 돼? 명령에 순종해야 돼. 그래서, 보, 일어나세요. 그러면 졸려도 벌떡 일어나야 되고, 또, 멋지게 군복도 똑같이 입어야 되고 모자도 바르게 써야 되고 이렇게 군인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명령대로 위의 상사의 명령대로 순종해야지 무엇이 좋은 군인이에요. 자, 좋은 군인의 모습 봤죠? 두 번째 누가 나오나 보자. 두 번째 어? 자, 뭐 하지? 우선 달리기 해봐서 달리기 준비 어떻게 준비? 군복대요. 해봤지. 이어달리기요. 이어달리기도 군복도 어려운 것도 해봤네. 우리 어리기 살다 해봤어. 어, 오늘은 달리기 시작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운동장에 모여서 이 선생님이 자 여러분 제가 총으로 땅 신호를 보내면 그때 막 뛰는 거예요. 먼저 뛰면 안 돼요. 규칙을 정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다 주면. 준비할 때 어떻게 마음이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들죠? 그래서 선생님이 땅 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준비. 그런데 어? 뭐야, 빵에서 안 했어요? 땅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에이 땅이 너무 필요 없어. 내가 1등 해야지. 그리고 자기 먼저 막 달려버렸어요.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어, 규칙을 지키지 않았지. 이 친구는, 어, 뭐야, 총소리도 안 났는데, 먼저 가고 있네. 알겠지. 이 친구는, 어때? 삑, 그쵸? 규칙을 지키지 않았어. 자, 운동 경기를 할 때, 운동선수는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요? 규칙,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규칙을 지키지 않았어. 그래서, 이 운동선수처럼 무엇을 지켜야 돼? 규칙, 정해진 규칙을 잘 지켜야지 우리가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친구처럼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욕심내서 막 가면은 그게 정말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죠. 그건 반칙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만 나중에 멋진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운동선수. 또 누가 나오나 보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을 했더니 이렇게 많이 수확이 됐네요. 감사합니다. 겨드라 고마워. 많이 자라서 농부아저씨는 봄부터 여름 지금 가을까지 열심히 일했어. 어우 너 힘들어 피곤해. 오늘은 일하러 못 가겠네. 그렇지 않고 아파도 비가 와도 또 해가 쨍쨍 너무너무 더워도 꾹 참고 열심히 일을 했더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벼를 수확할 수 있었어요. 자, 이 농부 아저씨 좋은 농부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 그렇지 그런 사람이 바로 좋은 농부래요. 자, 친구를 아까 봤죠? 우리 좋은 군인 또 좋은 누구? 운동선수 그쵸? 또 지금 좋은 농부를 봤죠?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런 사람의 모습처럼 살아라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 군인은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충성! 충성! 충성!
하늘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장면과 높은 사람의 명령에 순종이에요. 순종. 그것이 바로 좋은 군인이라서. 그래서 상관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 군인, 좋은 군인처럼. 또 운동선수, 영창, 영창. 운동 규칙을 지켜서 승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정말 좋은 그런 운동 경기를 이야기했어요. 자, 그리고 운동선수 보자. 맞아. 태극기 있죠. 맞아. 자, 우리 농구도 힘들고 어려워도 좀 계열을 피우고 싶어서 열심히 땀 흘려서 열심히 일했더니 이렇게 많이 수확이 됐어. 좋은 농부. 이렇게 디모데에게 어르신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디모데야,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에 이렇게 하여라. 너 너무너무 힘들 거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지금 빨리 가서 너를 도와주고 싶지만 너는 지금 빨리 갈 수가 없, 당장 너에게 갈 수가 없어.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무엇을 썼다고요? 편지를 썼잖아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야. 따라해보자. 예수님이 불러주신 일꾼.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일꾼이야. 예빈아, 효정아, 우리 모든 친구들 이름은 다 불러주지 못했지만 우리 여기 앉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을 다 예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라고 했지 아까? 누구처럼? 군인처럼. 또 운동선수. 또 농구. 그렇지. 땀을 흘리는 농구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일꾼이 되어라 말씀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것이 마지막 편지예요. 마지막 편지. 디모데야, 에베소 교회 섬기느라고 얼마나 힘드니? 하지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좋은 군인처럼 명령에 순종하고, 또 좋은 경기자처럼 규칙을 잘 지키고, 또 좋은 농구처럼 열심히 일하는 그런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어라 하고 디모데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나는 주님의 일꾼이에요. 일꾼이에요. 그래요. 자, 그래요. 우리 어떤 것을 사랑해보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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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성. 충성. 누구지? 누구지? 어떻게 좋은 군인처럼 충성. 좋은 군인처럼 명령에 순종해야 돼. 그 명령은 누구의 명령일까? 따라해볼까? 하나님 말씀. 군인이 자기보다 높은 상급자에게 충성.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하듯이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 어디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디모데에게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런 군인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친구가 되어라 말씀해 주셨어요. 또 보자. 좋은 경기자처럼 어떻게 따라해보자. 규칙대로 달려요. 경기자가 규칙대로 게임을 시합을 했을 때 정말 진정한 승리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규칙을 지켜야 돼. 규칙이 뭐지? 규칙이? 규칙이 무엇일까요? 이거 뭐지? 하나님 말씀. 그렇지. 하나님 말씀. 그렇지. 여기서 운동선수가 규칙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도 규칙을 지켜야 되는데 그 규칙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래요. 하나님 말씀만 지키고 행하는 친구들이 되어라 하고 말씀해 주셔요. 우리에게도. 마지막 볼까요? 누가 남았지? 누가 남았지? 세 가지의 모습을 이길 수 있는 건데 지금? 아까 군인에서 군인. 농구. 지금 운동선수에서 누구? 농구.
기억하고 있구나. 자, 논문은 어떻게 할까 봐봐. 부지런히 일해요. 부지런히 일해요. 부지런히 일해요. 부지런히 일해요. 농부 아저씨가 시시시를 뿌리고 꼭꼭 물을 주었죠. 벼가 쑥 자랐어. 열심히 열심히 일을 했더니 그렇게 벼가 쑥 자랐어요. 그 농부처럼, 좋은 농부처럼 우리도 부지런히 일해야 된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어떻게 부지런히 일하는 거 어떻게, 농부가 너무 힘들고 막 피곤하고 그래도 끝까지 참고 수고해서 많은 수확을 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그 농부처럼 예수님 믿는데 너무 어려운 점이 많아, 거짓 선생님들도 많이 있어, 말씀 이상의 전에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렇죠? 그런 좋은 농부처럼 우리 친구들도 열심히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예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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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좋은, 좋은 일꾼이, 일꾼이 되어요, 되어요. 자, 잠깐만. 오늘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써줬지? 바울 선생님. 누구에게? 디모데. 디모데. 우와, 다정이도 오라리한테 주세요. 다정이 진짜 말씀 잘 듣는구나. 봐봐,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교회를 섬길 때에는 좋은 군인처럼 또 규칙을 잘 지키는 운동선수처럼 또 열심히 일하는 농부처럼 그렇게 좋은 일꾼이 되어라 말씀해 주셨어. 자, 우리 친구들에게도 유치부 친구들아, 예수님 말씀해 주시네. 유치부 친구들아, 우리 공항배달교회를 섬기고 세울 때에 열심히 열심히 이런 좋은 명령을 지키는 군인처럼 또 규칙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운동선수처럼 또 열심히 일하는 농부처럼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세상에서도 나의,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는 세 가지 모습을 꼭 기억해야 돼. 기억할 수 있어요? 이따 선생님들하고 동거한테 이렇게 색칠도 할 거야. 근데 거기에 뭐 군인도 나오고 무슨 운동선수 나오고 농부가 나왔어. 이 사람들 왜 나올까 생각하면 되려 안 돼요? 안 되죠. 오늘 말씀 잘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또 하나님 말씀을 꼭 지키는 친구들, 또 열심히 열심히 농부처럼 일하는, 교회를 섬기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약속할 수 있어요? 네! 오늘 얘들아 11월 말씀을 나왔거든요. 근데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잘 따라하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자, 네! 가정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친구들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11월 안된 말씀이에요.